지금부터 2017년 국민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정규일 국장이십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를 기초자료여건에 따라 속보, 잠정, 확정을 세 단계로 추계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6년 확정과 2017년 잠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추계 결과 2016년 연간 성장률은 2.9%로 종전 발표치 2.8%보다 0.1%포인트 상향 수정되었으며 2017년 연간 성장률은 종전 발표치와 동일한 3.1%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에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을 속보치와 비교해보면 1.4분기와 3.4분기가 0.1%포인트씩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에 연간 및 분기 성장률이 수정된 것은 종전 추계 때 활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하고 국제수지 등 최근 공표치와 기초통계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연간 잠확정 추계 배경과 주요 수정 내용은 보도자료에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국민개정 잠정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실질 국내 총생산은 건설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3.1% 성장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분기별로는 전기 대비 1.4분기가 1.0%, 2.4분기 0.6%, 3.4분기 1.4%, 4.4분기 -0.2%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7년 연간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보도자료의 2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2017년 명목 GDP는 1730.4조 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5,302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GNI는 3,364만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29,745달러로 7.5% 증가했습니다. 1인당 가계의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8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16,573달러로 6.8% 증가했습니다. 2017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총저축률은 36.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국내 총투자율은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1.2%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7.6%로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국민개정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재화 수출이 2017년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 소비 1.3%포인트, 건설 투자 1.2%포인트, 설비 투자 1.2%포인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에 1.2%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낮아졌지만 이 중 재화 수출만을 따로 보면은 전년에 0.8%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상승한 반면 정부의 기여도는 0.9%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경제활동별
및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의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실질 GNI는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 전년보다 축소되면서 실질 GDP와 동일한 3.1%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역 조건을 보면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수출 디플레이터의 상승폭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디플레이터의 상승폭을 상회함에 따라서 전년보다 0.6% 개선되었습니다.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은 해외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 전년에 4.3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에 2.0%에서 2.3%로 상승하였습니다.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가 1.0%에서 1.5%로, 건설 투자의 디플레이터는 0.4%에서 3.3%로 상승폭이 전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 경우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와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각각 5.4%, 4.8%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민계정 잠정 추계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권혜민입니다.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럼 올해 중 3만 달러 돌파가 뭐 유력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6년 성장률이 수정된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1인당 GNI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GNI의 이제 결정 그 요인을 보면은 명목 GDP,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 1인당 그 GNI가 29,745달러였기 때문에 뭐 올해 3만 달러를 뭐 넘어서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16년 이 GDP 확정치 그 수정 배경을 질문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이 확정치를 저기 추계를 할 때는 연간 그 확정 통계가 이제 분기에 발표되지 않았던 연간 확정 통계가 나중에 이제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광업 제조업 조사 같은 그 통계청의 연간 조사 보고서, 그다음 국세청 자료, 정부나 기업의 연간 결산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2016년 확정치 추계할 때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자료를 사용한 결과 2016년 잠정치에 비해서 설비 투자의 감소세가 그 잠정치보다 조금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출 증가세가 그 2016년의 잠정치 추계 때보다 더 확대되면서 2016년 그 확정 성장률이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매경닷컴 전종훈 기자입니다. 저기 숫자적인 부분은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쭤볼 부분이 없는데, 숫자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국민 소득 대비해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소비 수준이 그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불을 넘어서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장님께서 좀 그 아직 3만 불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3만 불을 돌파한다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경제통계국 국장으로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주관적인 답변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1인당 GNI라는 게 이제 그 가계, 기업, 정부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1인당 GNI가 뭐 만 불에서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전반적인 그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만 불 초과 시점이 20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게 3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한 12년 만에 저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인구가 2천만 이상이면서 이렇게 2만 불
이상인 국가, 1인당 GNI가 2만 불 이상인 국가가 이 전체적으로 한 8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 이외에.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이제 평균 연수가 한 10년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위기 전에 이제 그 3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의 뭐 평균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아마 2년 정도 더 이제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어쨌든 그 1인당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그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나라를 이제 이렇게 계속 평균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게 1인당 수준 전체적인 그 이 수준이 낮을 때는 만 불, 2만 불일 때는 사실 그 어떤 그 생활의 삶의 질이랄지 복지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력을 쓸 어떤 그 여유가 부족할 텐데, 1인당 GNI가 뭐 3만 불이 되면은 그동안 등한시했던 사회 복지 분야랄지 삶의 질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신경을 쓸 어떤 여력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뭐 선진국가로 가는 하나의 뭐 좋은 징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뭐 추가적인 뭐 데이터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쪽 회의실에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